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스마트폰의 시대는 정말 저물고 있는 걸까요? 저는 현재 구글 I/O가 열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구글 I/O에서 꽤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OS 업데이트가 공개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과 구글과 퀄컴의 조별 과제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 무한 실물인데요. 여기에 안드로이드 XR OS가 들어가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삼성 언팩 행사에서 이 모형을 보고 실물 작동 모습은 처음 봤는데요. 심지어 이걸 또 체험을 하게 돼서 여러분과 함께 그 체험기를 공유하기 위해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이 행사 자체가 안드로이드 XR OS를 소개하는 만큼 구글 측은 프로젝트 무한에 대한 자세한 스펙 설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여기에 담긴 안드로이드 XR OS를 중심으로 재미나의 라이브를 중심으로 소개를 하겠지만 또 외형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일단 외관 같은 경우에는 비전 프로와 메타 퀘스트 프로가 짬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은 비전 프로를 얇게 눌러놓았고 뒤쪽은 메타 퀘스트 프로의 순정 헤드 스트랩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그리고 이 제품 역시 배터리가 외장형인데요. 결착되는 부위는 비전 프로의 그것과는 약간 다르게 생겼고 사용시간은 2, 3시간에 간다는 구글 직원의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안내에 따라 제품을 착용하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 특이한 게 핏 가리개가 필요할 경우 자석식으로 떼었다가 붙였다가 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이었어요. 어쨌든 쓰면 오호 이거 비전 프로의 그것과 굉장히 흡사한 모양이 뜨는데 이 기기는 상단 버튼을 눌러 양 눈의 간격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눈 간격을 맞추고 나면요 곧바로 조작 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기기는 시선 추적을 지원하나 대부분의 조작은 핸드 트래킹에 중점을 두고 있는 편입니다. 드래그가 필요하다? 그러면 손가락으로 잡고 끌면 되고 손가락으로 레이저를 쏘도 물체를 조정하는 조작도 가능합니다. 두 손을 이용하면 뭐 확대나 축소 같은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창 크기 조절 같은 UI UX는 아무래도 메타퀘스트를 참고한 비전 프로를 참고한 것 같죠. 참고로 이렇게 손으로 꽂는 작동 방식이 생각보다 아주 부드럽게 작동해서 놀랐습니다. 흥미로운 건요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착용을 하고 사용자의 손을 인식시켜야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손 인식을 안 해도 곧바로 손 동작을 인식해 준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넘어가서 홈 화면은요 이렇게 생겼고요. 저는 이 중에서도 가장 먼저 유튜브 앱을 처음 봤습니다. 사실 이게 비전 프로에 비교해서 확실한 장점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한 것 같은데 비전 프로는 아직 공식 유튜브 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험 전반도 유튜브 네이티브 앱이 잘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를 했어요. 구글 직원은 이 장치를 통해서 2K 영상을 볼 수 있다는 멘트를 치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은 VR 180 영상 같은 경우에도 잘 지원이 되었고 입체 효과가 꽤 제대로 동작한다는 점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때 혼자서 영상을 보고 싶다? 이러면은 이 기계 오른쪽을 두 번 톡톡 치면 여기에 그 터치 센서가 장착돼 있어서 자동으로 몰입형 환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구글 맵을 이용해서 원하는 장소를 3D로 마치 자신이 거기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기술도 있었고 가장 큰 히든 카드가 이 구글 제미나이인데 이게 작동하는 게 진짜 요물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기기에 보이는 걸 한마디로 제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게 가능합니다. Can I eat this? I'm hungry. Aquanema plants are considered toxic. Alright. 그리고 이거는 비전 프로 대비 절대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전 프로는 기기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지는 정보를 어떤 앱으로도 활용할 수 없게끔 OS단에서 꽉 막혀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XR 장비의 제미나이라고 하는 시각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우수한 AI를 달아놓으니까 시각에 기반해서 사용자가 사용자 눈앞에 보이는 정보를 그 자리에서 묻고 답변을 듣는 게 가능합니다. 제미나이, 너 한국어 할 수 있어? 네, 한국어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미나이랑 XR 장비가 결합을 하니까 그 파괴력이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이게 안드로이드 XR이 기능적으로 애플의 비전 OS에 비해 압도적으로 편의성을 가져다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무엇을 물어봐도 정확히 답변한 척척 박사가 내가 보고 있는 걸 같이 보면서 답변을 해준다? 문자 그대로 제3의 눈이 생긴 셈인데 XR 장비의 진정한 위력은 이렇게 AI와 결합할 때 파괴력이 생기는 걸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무한에 대해서는 솔직히 삼성이랑 구글이랑 퀄컴이 조별과제식으로 만든 제품이라 저 같은 경우 경우에는 기대보다는 좀 걱정이 많은 편이었는데 애플 비전 프로와 메타 퀘스트의 장점만 가져오려 노력한 게 느껴지는 기기라는 점이 특히 좋았습니다. 안드로이드 제품에 대한 선입견일 수도 있겠지만 조작감의 측면에서도 비전 프로의 아이 트래킹과 손 동작이 비견되는 유리함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놀라면서도 마음에 들었고 무엇보다 결과물의 측면 그러니까
AI를 활용한 사용성의 측면에서 경쟁사를 진짜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XR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엄청나게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술 더 떠가고 구글은 한 가지 제품군을 더, 그것도 한국의 또 다른 유력 회사와 콜라보를 예고한 제품을 하나 더 공개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앞서 가장 인상적인 기능이 XR 장비의 제미나이를 결합했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글은 진짜 안경과 거의 비슷한 형태의 제미나이 라이브의 핵심 기능을 구동시키는 형태의 프로토타입 글래스 장치를 선보였는데요. 외형 자체는 얼마 전 소개해드린 메타의 레이벤 글래스와 거의 비슷합니다. 앞쪽에는 카메라가 달려있고 안경 다리 쪽에 스피커가 있으며 스마트폰이 대부분의 통신과 연산을 담당하는 형태죠. 다만 차이점은 앞쪽 렌즈에 디스플레이가 달려있어서 간단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건데. 안녕 제미나이. 정말 신기하군. 이게 진짜 몇 분 쓰다 보면은 스마트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에, 뭐 이건 어떤 내용의 책이야? Yeah. 이렇게 정체를 모르게 된 물건은 그저 쳐다보는 행위만으로도 원하는 정보를 곧바로 얻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회화는 어떤 화법으로 그려진 그림이야? 네. 와씨. 이거 제목이 뭐야? 이게 사실 이렇게 똑같은 정보 획득 과정이더라도 스마트폰을 켜고 앱을 켜서 카메라로 대상을 가리켜서 물어보는 것과 그냥 이렇게 안경을 낀 상태에서 자유롭게 뭔가를 물어보는 사용자 경험 사이에서는 진짜 넘사벽에 범접할 수 없는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오케이, 방금 내가 아까 커피에 대해서 봤던 책인데 그 책이 어디 있었는지 기억해? 네, 그 책은 테이블에 있었습니다. 오케이. 이전 대화에서 제가 무엇을 봤고 또 뭘 물어봤는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착용하는 순간 거의 절대 벗어날 수 없는 편리함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이게 글씨가 흐리긴 해도 앞쪽 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지도 앱과 연동해서 모르는 길을 안내해주고 고개를 내리면 맵 전체를 보여주는 등 진짜 유용한 기능이 많거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상대방의 말을 말풍선 형태로 원하는 언어로 번역하는 기능도 선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기대돼요. 자, 그럼 근데 여기서 젠틀몬스터가 왜 나오냐? 이런 형태의 제미나이 라이브 AI가 한국의 젠틀몬스터 안경에도 탑재된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메타 레이벤 스마트 글래스가 인기가 있던 이유가 메타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 레이벤 선글라스인데 카메라랑 AI 기능이 된다고? 였던 성격이 강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구글도 구글의 글래스를 강조하기보다 유명 안경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안경의 자연스레 스마트 글래스 기능이 포함되는 걸 의도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야만 안경이 좀 비싸도 사실 초기 기능층이겠죠. 자, 다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제가 보여드린 형태 이 스마트 글래스의 형태가 젠틀몬스터 안경 디자인으로 나온다는 건 아직까지 알 수 없습니다. 개발자에 따르면 이 XR 글래스 프로토타입은 안경 렌즈의 한쪽에만 디스플레이가 달린 형태, 양쪽에 모두 달린 형태, 그리고 전부 달리지 않은 형태 모두로 개발 중인 형태로 최종 형태는 협력사의 선택에 맡기겠다 했거든요. 다만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제미나이라고 하는 강력한 AI가 사용자의 눈 바로 옆에서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겠다는 점에서 안경이라고 하는 기기가 급격히 다른 형태의 디지털 기기로 진화하는 그 변화의 한복판에 우리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구글의 안드로이드 XR이 탑재된 두 기기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은 주로 어떤 기기를 구매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간절히 바라면서 영상 마칩니다. 안녕 제미나이. 정말 신기하군. 자, Can I eat this? I'm hungry. Aquanema plants are considered toxic. Oh. All right. This concludes our demo. All right, thanks. So we have to take that step. But I'm glad we're not poisoning you. Uh-huh. Thank you so generally much. Generally beneficial. Ooh, it's so great. Okay, great. I'm glad you were both able to experience a lot of it.